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9회 웨딩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웨딩드레스부터 시작해 다양한 결혼 준비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JRBS 웨딩박람회 현장,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요 제9회 JRBS 웨딩 박람회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일단 저도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출발! 지금 보니까 여기에 등록 카드 작성대가 있어요. 여기 작성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등록카드 작성대에 자기 이름하고 성함하고 이런 거 전화번호 작성해 주시고요. 네, 저희 5천 원 만약에 사전 신청이 안 하셨을 때 5천 원 입장료가 있거든요. 지금 적었는데 핸드폰 번호 가리고 예식일 미정입니다. 신랑이 없어요. 두 번 죽이시네요. 까지 완료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업체가 모여서 각양각색의 웨딩에 대한 정보를 상담도 받고 미리 볼 수 있어서 더 실용적인 박람회였습니다. 저도 마치 예비 신부처럼 마음이 너무 설렜는데요. 지금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또 전시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근데 이 웨딩 박람회의 핵심은 바로 이 웨딩 드레스잖아요. 지금 저쪽에 보니까 웨딩 드레스가 보이거든요. 왔으니까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눈이 부신 드레스를 보고 한눈에 시선이 빼앗겼는데요. 어떤 드레스 찾으세요? 요즘 드레스 트렌드가 뭐 따로 있나요? 요즘에는 전체적인 비즈감이나 안 그러면 레이스 소재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뭐 약간 루즈한 느낌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신부님들마다 취향이 또 다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원하시는 걸로 최대한 맞춰서 해드려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최대한 노출을 조금 안 하는. 네. 워낙 예쁘셔가지고 멀리 보셔도 예쁘실 거예요. 아니요. 다 예쁘실 것 같은데, 네. 워낙 체형이 날씬하시니까 슬림한 머메이드 라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드릴게요. 그런데 굉장히 화려해요. 비지가 네.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이렇게 약간 레이스에 비딩감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느낌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실크 소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라인도 있고 슬림한 라인도 있고요. 좀 고민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예쁘다고 소문이 날지 모르겠는데. 다 예쁘실 거예요. 짠! 소원 성취했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저한테 추천해 주신 이 드레스인데 이 드레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워낙 비즈감이나 이런 게 식장에서의 반응이 좋아요.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할로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명을 받았을 때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 와, 이쁘다라는 탄성이 나오게끔 비딩감이 이쁘고 워낙 날씬하셔가지고 이런 체형에는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옷은 너무 예쁜데 지금 사실 숨을 못 쉬겠어요. 원래 슬림 라인은 신혈 라인이 살려줘야 되는 라인이라 신부님들이 고통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다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부들이 식장 가서 배고파요, 뭐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분께서 오셨는데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크고, 생각보다 크고 많은 업체가 와서 결혼에 고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드레스를 직접 입어보고 고르신 거잖아요. 그렇게 골라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예쁘고 원래 평소 하고 싶었던 데라가지고 서비스 너무 잘해주셔서 많은 혜택 받고 가고 있어요. 선물도 받았어요. 선물도 받으셨구나. 네.
네, 언제 결혼하실 계획이세요? 아, 내년 3월 31일 날. 어, 조금 남았는데 일찍 네. 준비하시는 편이네요. 네. 어, 은지랑 이제 잘 만나게 돼서 이제 험난한 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잘 헤쳐나갈 그 저희 둘이 되겠으니까 꼭 많이들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 분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보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저 지금 너무 숨쉬기 힘들거든요.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인증해서 땀나요. 알겠습니다. 살만해요.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드레스를 다 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를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드레스도 봤으니까 이제 한복을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한복은 제가 한복은 어릴 때 이후로 입어보지 않아서 갈옷은 입어봤는데 한복은 안 입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또 한복이 굉장히 드레스처럼 예쁘게 나온대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어? 저기 보인다. 웨딩드레스 다음에 빠질 수 없는 이것, 바로 한복인데요. 요즘은 평소에 우리가 알던 한복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타일의 한복들로 예비 신랑 신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복 어떤 게 좀 유행인가요? 요즘은 아무래도 좀 한복도 한복 너무 한복스러운 것보다 저렇게 드레스 같은 느낌이나 이렇게 웨딩 드레스 원단을 쓰셔서 좀 화려하면서 깔끔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찾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바로 결제하면 네, 뭐 저희 지금 박람회 혜택 같은 네. 경우는요 여기 현장에서 결제하시게 되면 촬영 한복을 서비스로 대여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예단 봉투도 나눠드리고 우와. 있어요. 보통 신랑분과 신부분이 같이 와서 하잖아요. 네. 저처럼 혼자 오신 분은 네. 안 되겠죠? 아니요, 입어보실까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드레스를 입었는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할 뻔했어요. 한번 괜찮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가요? 하나 입어볼까요? 우와, 이거 되게 뭐 이거 요거 입을까요? 드레스 같다. 아, 근데 보면 지금 이런 것도 네. 다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요거는 따로 대여해드릴 수 있는 소품이에요. 저는 아마 드레스보다 한복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바로 현장에서 갈아입었는데요. 아, 이거는 근데 활동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정말 1000%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보통 한복 같은 걸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 요즘은요, 원단보다는 디자인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그 신부님들이 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키 크고 마르셨냐, 뭐 등치가 살짝 있으시냐, 상체가 조금 있으시냐, 하체가 있으시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옷을 고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저기 결혼 준비를 좀 해봐야겠어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와, 보니까 여기는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제 발길을 잡은 부스에는 다양한 답례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먹을거리가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는 특별하게 수제로 만든 답례품도 있고요. 기존에 그냥 그 공장에서 판매하는 답례품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답례품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수제로 만든 수제청 답례품 그렇게 특별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또 요즘에 좀 잘 나가는 답례품이 있다면 요즘에는 특별하게 한다고 해서 수제청 답례품을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거는 누구나도 다 하시는 답례품이라서 자기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수제청 답례품을 이제 그렇게 선호하시기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가격대도 다 다른 답례품이랑 가격대도 다 비슷한 가격대라서 부담도 안 되시고요. 오, 되게 처음 보는 청으로 만든 그런 음료래요. 한번 마셔볼게요. 네. 오. 그렇죠.
맛이죠? 네, 무슨 맛이지? 되게 맛있는데 이게 무슨 과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건 또 뭔가요? 아, 되게 많이 주세요. 커서. 한복을 입고 프랑스식 디저트를 먹으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맛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이런 답례품은 어떤 거예요? 네, 저는 청으로 답례품을 하는 걸 처음 봤는데요. 일단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무엇보다도 맛있어요. 그래서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 아까 얘기해드렸어요. 결혼할 때 꼭 이 청으로 하겠다고.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평생 못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남편한테 한마디? 여보, 우리 답례품은 청으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향한 곳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증표, 결혼 반지 코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반지 고르고 계신데 뭐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심플한 걸로 지금 몇 가지 후보를 아까 봤는데요. 하나씩 이제 세 개 후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를 고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 준비를 이곳에서 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비교해서 고를 수 있고 뭐 사은품 행사도 하고 있고 할인도 되니까 정말 편리하게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드레스도 보고 뭐 한복도 보고 신혼여행도 보고 다 보고 가고 싶네요. 네, 종합적으로. 아, 오늘 여기서 아예 다 해결하고 가실 것 같아요. 다 털고 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에게 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잖아요, 이 신혼부부들이. 네, 싸우지 말자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자면. 사랑한다. 내가 잘할게. 대답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나요? 네, 사실 지금 이 장마 기간이라가지고 또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열정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가 봐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네, 예전에 같았으면 이런 그 결혼 준비를 결혼 업체에 다 맡겨서 그렇죠. 했지만 요즘은 다 하나하나 준비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젊은 분들이 직접 보고 네. 직접 얘기를 해보고 하는 거를 요즘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 업체들도 대부분 뭐 내일에서부터 웨딩샵도 물론 있고 하지만 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다 와서 상담도 하고 직접 자기가 고르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JIBS 웨딩 박람회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사실 도내에 이런 제주 도민들을 위한 행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할 때 먼저 생각했을 때 JIBS 웨딩 박람회라면 우리 결혼을 좀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9회 JIBS 웨딩 박람회를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요. 정말 결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예비 신랑 신부분들이 사랑 넘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제10회는 내년 1월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더 크게 열리네요. 그때 한번 또 방문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내년은 좀 무리고 한 15회, 16회쯤에는 이 미래의 남편분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보고 있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 제9회째를 맞는 JIBS 웨딩 박람회는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그리고 제주 지역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거듭나고 있었는데요. 다음에 열릴 땐 제가 꼭 고객으로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